아래로는 치이고 위로는 눌리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고 어쩌겠어. 내가 참아야지. 이 시대 모든 남자들의 애환을 이야기합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남자라는 이유로 함께할 중년 남성 대표 두 분입니다. TBS의 나선홍 아나운서, 가수 진시몬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진시몬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선홍입니다. 유튜브로 인생이 졸려님이 너나나나 노래 들으시고 이 문자를 보내셨네요. 노래 구수하니 좋네요. 인생은 참, 거기서 네. 거기다. 오늘 참 여기 스튜디오 들어오면서 기분이 참 좋았어요. 자기 노래 나오니까. 네. 이상하게 아까 저기서 나를 보더니 씩 웃고 있더라고. 그래서 얘가 오늘 기분 좋은가 보다 그랬더니 자기 노래가 나오고. 여보세요. 두 분이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아, 왜요? 아, 지금 지난주 이번 주 청취율 조사 이 중요한 시기에 2로 시작하는 거 네 자리. 아니, 지난주에도 왜 안 나왔어요, 두 분 다? 아니, 네? 선홍이는 또 아들 퇴소, 아니요, 군대 훈련소 퇴소식 네. 피치 못할 상황입니다만 네. 아, 그러면서 안 되지. 아, 네. 잘해야죠. 오늘 내려가면서도 저는 뭐. 듣고 있었어요. 듣고 있었어요? 네, 아, 듣고 있으면 두 분이 나와서 입담 경쟁을 펼쳐주셔야 되는데 네. 네? 그저 우리 나선홍 아나운서는 소문이 안 좋더라고요. 어? 왜요? 말이 많다고. 아니, 아나운서가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네. 아니, 그냥 나선홍 아나운서의 그 능력은 참 탁월한 게 제가 주말이 좋다 듣잖아요. 네. 저는 못할 것 같아. 어떤 저는 수시로 게스트분들이 들어오시니까 네. 혼자서 한 시간을 떠들어. 아, 힘들죠. 정말 그거. 근데 왜 혼자서 해요, 그거를? 출연료 다 삭감됐잖아요. 지금 TBS가 아. 위기 상황입니다. 야, 지금 이게 웃을 때가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12층으로 가야 됩니다. 12층 거기 대강당 있거든요. 여보세요. 네. 네. 주말이 좋다만 그런 게 아니고 네. 앞으로 허리케인 라디오도 네. 그래서 가성비 위주로 가야 돼. 저 프로그램 10개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 허리케인 라디오가 지금도 청취율이 아주 높잖아요. 네. 근데 진짜 이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 여러분들 02로 시작되고 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 오면은 네. 받아서 이제 뭐 진시몬이 나성홍이라고 생각해서 네네네.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듣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시면은 네, 저희들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네. 날 더운데 저 청취 여러분들한테 좀 징징대는 얘기 그만하고 어제 그 저 토트넘이랑 경기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정말? 어, 저 6대 3으로 중계가 안 됐잖아 중계가. 아니 어제 중계했어요. 어디서 했어요? 너튜브로도 보고. 네네.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굿땡 플레이에서 했는데 6대 3으로 이제 지게 됐는데 너무 멋있고 재밌는. 아 네. 역시 그 네. 해리케인 선수. 선수가 그럼 토트넘 넣고. 소속으로. 네, 네. 그럼요. 넣었어요? 두 골 넣었대니까. 넣었죠. 어, 그리고 그렇구나. 제가 그 최국 씨랑 하는 그 방송을 들었어요 형님하고. 예. 거기서 아 뭐 여기 뭐 우리가 해리케인 라디오잖아 그 얘기 하셨잖아요. 어제 네네 예, 어저께 예, 예. 근데 어제 해리케인 선수가 멋지게 왼발 슛으로 예. 골을 넣었어요. 잘하더라. 네 잘하더라. 근데 우리나라 선수도 잘하더라. 아, 야 정말 잘하더라. 네. 알겠어요. 네 좋겠어요. 그런 거 봐서 네. 난 못 봤어. 아 네 유료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중년 남성들의 메마른 가슴을 축축하게 지금부터 적셔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 남자라는 이유로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남자들의 비상금. 네. 아, 이게 뒤에 나오는구나. 빠밤 이게 원래 앞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안의 경제권 누구한테 있어요? 진시문 씨는? 저는 이제 경제권이 한 두 번 바뀌었죠. 전쟁을 두 번 치렀고 예? 지금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아, 네. 무슨 아직... 우크라이나야 뭐야? 아니 이제 내전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아니 이게 전 저기 이게 맡겼는데 네. 도저히 불편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게 다 받아 써야 되고 네. 눈치 봐야 되고 나갈 때 오늘 좀 얼마 줘야 돼 이러면은 회장님한테 결제 받는 듯하고 아 자존심 상해서 못 하겠더라고. 진심호 씨가 성격이 꼼꼼해서 그래요. 네. 왜요? 아니 뭐 모든 부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부동산이 심지어 왜 나와? 가재도구까지 다 챙기잖아. 아, 이 사람이 네? 어떻게 알았어? 아이고 그 파주에 땅 어떻게 했어? 다 팔아먹었어. 코로나는 뭐 괜히 지냈겠어? 그래서 네네. 이 앙케이트 조사라는 걸 보니까 기혼 남녀 대상으로 설문조사라는 게 있는데요. 보니까 아내가 돈 관리를 한다가 60%래. 남편이 돈 관리한다가 20%. 네.
또 배우자가 모르는 비상금이 있느냐 이 질문에 60%가 이야. 예스. 당연히 있다고 배우자가 생각해. 모르는 비상금. 그러니까 비상금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남편이라는 그러니까. 분들은 다 있어요. 비상금. 제가 근데 볼 땐. 이거 말이죠. 설문조사 뭐 하나 결과 빠졌네. 뭐요?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 무슨 남자분들 남성들이 더 비상금이 비상금을 많이 감출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 여성들이 더 비상금이 많습니다. 그게 그런 비상... 조사가 어디서 있었어요? 아, 제가 저 검색을 해봤어요. 아니 여자들이 비상금이 많아? 예, 비상금을 많이 그렇게. 그 지금... 자기 돈인데 뭔 비상금이야? 우리는 우리 돈을 생각하는 거지. 야 이거 비상사태네 이거. 아니 돈 남자가 벌어서 아유. 갖다 주면 저 부인들은 자기 돈으로 생각하잖아. 아 그렇구나. 아유 하나만 알고 제가 둘은 몰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비상금은 주로 어디다 숨긴대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철진한 옷에다 숨겼고요. 철진한 옷? 그러니까 이제 진한 옷에 넣었다가 부인이 세탁소에 맡겨버리면 어떡하려고? 아 이게 절대 저는 그 의상이나 옷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 내 옷은 의상은 건드리지 말아라. 당신 것만 해. 내 어지러워. 내가 있는 데를 내가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해놓고는 거기다 숨겼는데 까먹는 게 문제야. 근데 가수라 워낙 연예인이라 옷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거 여기다 넣었는데 다음에 어딘지 몰라. 그러니까 여름에는 겨울 옷. 거기다 딱 넣고 네. 겨울에는 이제 여름 옷에다. 겨울 옷이 좋더라고. 겨울 옷이. 거기는 좀 뭐 좀 액수 크게 숨겨도 되고. 그렇죠, 그렇죠. 주머니도 많고. 그렇구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네. 그 제가 조기 축구 나갈 때 큰 그 축구 가방이 있어요. 네. 그 밑에 보면 딱딱한 그 표 그. 어, 그렇지. 바닥 그 왜 가방 안 열면. 네. 네. 그 밑에 딱 넣어놓잖아요. 네. 아무도 모르. 근데 우리가 왜? 아, 괜히 얘기했네. 아니 근데 우리가 왜 그러고 살았냐? 아유. 야, 이제 죄진 것도 아닌데 갔다. 진짜. 아유, 정말. 저 찾아보니까 남자들이 비상금 숨겨놓는 데가 대부분 비슷하대요. 지금 얘기한 겨울 외투, 네. 자동차 시트 아래. 근데 너무 뻔해. 이러다가 이제 들킬 수밖에 없는데. 네. 두 분이 들어본 것 중에 아니 이런 데다가 돈을 숨긴다? 이렇게 기상천외한 장소. 지금 뭐요? 운동백에 그 저 밑에 판판한 밑에다 숨긴다고 그랬는데 네. 옷에다 숨긴다고 그랬고 예. 저는 그 청취자분이 한번 문자를 주셨는데 네. 이거 관련해서 많이 해봤어요. 비상금 관련해서 많이 해봤는데 지금까지도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 벨트 여기 벨트 네. 벨트 여기를 찢어 야 그거 숙여라 숙여 가죽 찢어가지고 뭐 독립운동 아니야? 거기다 예? 독립운동해? 야 거기 지금 옛날에 숙여 제가 이제 아까 때구나. 아나운서 방에서 네. 이 얘기를 했어요. 남자들 비상금 잃었다 그러니까 조현아 아나운서가 네. 그거 혹시 7080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7080 아니요 70대 80대 할아버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비상금 아유, 다 있었잖아. 그렇죠. 그거 없이 어떻게 살아? 우리가 맨날 얻어 먹나? 네. 어? 술도 이제 한 번씩 사야 되고 밥도 사야 되고 그러지. 그래. 네. 하여튼 네. 자 오늘 주제는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남자들의 비상금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남자들이 비상금을 왜 모으는지 어디에 쓰는지 주로 어디에 나는 숨기는지 문자 보내주시 바랍니다. 나선호하면서 네. 어디로 보내면 됩니까? 네, 비상금은 저에게 보내시고요. 자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의 0951번 유튜브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예. 네네네. 자 양재근 청취자께서 듣고 계시다가 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저는 결혼과 동시에 전부 아내한테 경제권을 맡겼습니다. 너무 편합니다. 1원짜리도 아내한테 맡깁니다. 그나마 이 정도라도 살고 있는 건 모두 아내의 덕입니다. 아. 이분은 여자가 돈을 갖고 있어 모인다 이런 의견이신데 네네. 진심원 씨. 네. 진심원 씨가 돈 관리하면 돈이 모여요? 다 줄줄 세나가는 거 아니야? 아까 뭐 땅 팔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친구들 수도 사줘야 되고 막 네. 그러니까. 저한테 오면 잘 안 모이더라고요. 안 모여요? 근데 이 사람의 그 진심원의 문자가 한자로 재물 모을 몬자예요. 한자로 몬자가 네. 어디 있어요? 있어요. 딱 하나가 있는데 재물 모을 몬이에요. 재물 모을 몬자예요. 네. 아니 옥편에 있다고요? 모으기는 뭘 모아요? 옥편에 한계가 있어 형님. 그리고 근데 문제가 그 앞에 아니 찾아봐. 진 말인지. 그 앞에 시자가 때 시자예요. 때가 돼야지 재물을 모은다는 거지. 혹시 때를 모으는 거 아닙니까? 시모는 저기 저 캐토릭 그 이름 아니에요? 아니 그 유아 세례도 받았는데 그걸 한자로 찾아보니 있더래요. 아니 무슨 문자에 한자가 있다는 이게 있어요. 시모 낙엽을 받고 재물 모을 몬. 알겠습니다. 자 사연 들어갑시다. 조금 이따 확인해 보고요. 자 문자 받는 동안 그러면
한 중년 남성의 사연을 꽁트로 지금부터 엮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에게 비상금이란 숨통을 탁 트이게 해주는 호흡기 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비상금으로 일탈을 꿈꾸는 게 아니에요. 그저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아내에게 봉투에 넣을 액수를 허락받아야 하고 동창 모임을 갈 때도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며 하다못해 부모님 용돈을 드릴 때도 아내의 기분을 살펴야 하는 것 그런 게 싫어서 필사적으로 비상금을 숨겨놓는 거라고요. 그냥 눈치 좀 덜 보면서 편하게 돈을 쓰고 싶다는 건데 아내는 늘 마치 비자금을 조성한 정치인을 쫓는 검사마냥 저를 끝까지 추적하곤 합니다. 너무 무서워요. 얼마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죠. 아내에게 들키지 않으려 5만 원짜리 6장을 신발 밑창에 숨겨놨는데요. 아내가 현관을 보고 그러는 겁니다.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나. 뭔 냄새가 난다고 그래. 수상한 냄새가 난다고. 그것도 아주 수상한 냄새. 그 이를테면 말이야 정체모를 돈 냄새 같은 게 아주 냄새가 수상한데. 공항에 있는 탐지견인 줄 알았어요. 괜히 한 말은 아니었는지 이틀 뒤 신발 밑창에 숨겨놓은 돈들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는 거 있죠. 더 속상한 건요 단도직입적으로 당신이 가져갔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여보 밥 먹어. 왜 있잖아. 혹시 내 그 까만 운동화 뭘로 닦았어? 아니 왜? 아니 그냥 뭐 깨끗해져 있길래. 아니 갑자기 그게 왜 궁금해? 아니라고. 아 참. 내가 또 뭘 그렇게 궁금했다 그래? 아 왜 급발진이야? 뭐 찔리는 거라도 있어? 아 참,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정말. 엄마, 웬일로 소고기를 구웠어요? 엄마가 꽁돈 생겼다. 꽁돈? 일구야, 엄마 말 잘 들어. 주변을 잘 살피다 보면 있어. 뭐가 있냐? 돈이 있어. 어여 먹어, 많이 먹어 우리 아들. 왜? 도대체 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후회해봐야 님은 갔습니다. 하지만 저 이대로 포기하진 않을 겁니다. 지금은 물러서지만 끝까지 살아남아서 또 다른 거사를 도모하겠습니다. 어디 숨겨야 되냐 이거.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 속이 후련했냐. 야 너 연기된다. 김내원. 아 나선홍 아나운서 오늘 야, 펄펄 너, 나네 나. 오늘 필링이 제가 충만한데? 2주 전에 컨디션이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방송 끝나고 네. 13층에서 녹음을 하고 있었어. 네. 근데 딱 나오는데 일구 형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 네. 야, 그 나선홍 왜 그러냐 컨디션이. 그러니까 천효진 PD가 네. 글쎄요 넋이 나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내가 오늘은 컨디션 진짜 네, 가만히 있어 봐. 그 실화예요? 실화예요. 근데 이제 그때하고 너무 다르다. 그래요. 너무 보기 좋아. 그죠. 아, 소문 안 좋던데 괜찮네. 2주 전에 방송 끝나고 저 13층에서 녹음할 때 네. 2주 전에 그래 이거 네. 끝나고 녹음했었지. 맞아요. 근데 내가 천효진 씨한테 그 얘기 했었지. 나선홍 아나운서 왜 오늘따라 이렇게 희마리가 없냐고. 네. 그때 비 많이 왔을 때잖아요. 맞아요. 그걸 들었구나. 네. 근데 그걸 듣고도 꾹 2주간 참았다는 거. 그렇게 뭐냐? 네. 비 얘기하지 마세요. 천효진 PD가 네. 그 나선홍 아나운서보다 한참 후배 아니에요? 아이 뭘 한참 후배예요. 뭐 1, 2년 후배죠. 그렇게 저 뒷담화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네. 뒷담화 하지 마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꽁트를 소개해드렸는데 어쨌든 오늘 좋았어. 아주 리얼했어. 네. 네. 네 좀 꽁트긴 하고 시청자에게 사연이긴 합니다만 이런 문구 가슴이 아파.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아내에게 봉투에 넣을 액수를 허락받아야 하고 동창 모임을 갈 때도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고 하다 못해 부모님 용돈 드릴 때도 아내의 기분을 살펴야 한다. 참 어떻게 들었어요? 네. 네? 아니 근데 이분 지금 난 너무 웃긴 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야. 그렇지. 분명히 가져갔어. 왜 물증 다 나왔잖아. 그러니까 소고기도 나왔고 꽁돈이라고 저 얘기를 했고. 아 이런 경우 정말 환장하는 거죠. 그렇지. 네. 말도 못하지. 말도 못하지. 여보, 그 왜 그래? 아니야.
자, 그런 거죠. 이 남자들의 비상금 사연을 이제 여기 말고 또 네. 어떤 사례가 있는지 두 분이 좀 소개를 해줘보세요. 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내가 가장 많이 열어보는 냉장고 뒤편에 5만 원짜리 10장을 붙여놨습니다. 냉장고 뒤쪽에다가 2년째 안 들켰어요. 야, 거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나? 10장 붙여놓으면 아니, 손가락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자기만 아는 데니까 5만 원짜리 10장이면 50만 원. 또 내 친구들한테 들었는데요. 비상금을 그 아내 졸업 앨범 있잖아. 거기다가 딱 숨겨놓으면 절대 안 본대. 왜? 옛날 모습 보기 싫어하잖아. 아, 성형점. 비포. 아, 비포 F. 거기다 딱 붙여놓고 비포 모습을 보기 싫어가지고. 아, 아주 안전화되는 거야. 아, 뭐 일리가 있네요. 저는 낚시 용품을 사기 위해서 비상금을 모아요. 낚시도 장비빨인데 아내가 그걸 몰라요.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문자를 주고 계십니다. 몇 분 좀 먼저 좀 살펴볼게요. 어떤 기발한 방법이 있는지. 자, 저는 서재 책 속에 700만 원을 넣어놓고 수년째 못 찾고 있습니다. 이건 찾았지. 벌써 부인이 찾은 거지. 아, 요거는 말이죠.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그 굴다리 밑에 같은 데 가면은 네. 돈 받아드립니다. 그 플래카드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한번 아니, 근데 전화를 줘보세요. 이게, 형님 이게 지금 건망증 때문에 못 찾는 걸까요? 아니면 부인이 먼저 찾아서 어디다 썼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서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서가에 책이 엄청 많으신가 봐. 혹시 저 문자 주신 분 혹시 교수님이신가요? 네. 서재 그 정도 되시, 네, 서재 그 정도 갖고 계시니 700 정도 되면은. 근데 700을 현찰로는 넣기가 어려울 근데 텐데. 근데 형님 이런 게 있습니다. 남자들이 비상금을 할 때 네. 뭐 70만 원까지는 이 간이 허용을 해. 아, 그럼. 근데 이게 있잖아. 100 단위로 넘어가 500쯤 되잖아. 잠이 안 와. 그럼 이게 있잖아. 이거 잠이 안 와. 내가 무슨 죄 짓는 것 같고. 그 나중에 100만 원씩 야금야금 줘. 아, 여보 이거 요번에 실순잔치 갔는데 거마비 준더라 이러면서 이제 주다가 한 100만 원 될 때까지 또 자발적으로 준다? 바보야. 제 친구는 그 예전에 비상금을 자기 가방 요만한 그 손가방에 넣고 다니는데 그거를 내내 이렇게 숨겨놓다가 예전에 지하철 선반이 있었다고요. 그렇지. 옛날에 있었지. 그 선반을 놓고 그냥 내렸대요. 네, 그랬던 네, 사연이 있습니다. 자, 와이프가 아프겠다. 무거워서 들지 못하는 가전이나 장식품, 운동기구 밑에 숨겨놓습니다. 아. 옷에 숨기는 거는 30년 전 버전입니다. 제가 30년 네. 전에 그랬어요. 진심훈 씨한테 한 얘기네요. 네. 그리고 또 옷만 이렇게 계속 뒤져보는 부인들이 계신다고요. 네. 근데 사실 뭐 비상금 있으면 숨길 때는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 네? 예, 근데 이상하게 걸리잖아요. 옛날에는 좀...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 요 옛날에는 그 장판 있었잖아 장판. 장판 알죠. 형님 그 장판은요 진짜 그 8090이에요. 8090. 형님 장판 그거 나중에 까먹고 열어면 썩어 있어 돈이. 그거는 1950년대 6.25. 아니 네, 옛날에 그랬단 얘기지. 네, 네. 알겠습니다. 요즘은 장판이라는 걸 잘 안 쓰잖아요, 그죠? 마룻바닥이. 네. 대리석 아니세요, 되게? 아니에요. 네. 아니 그 월세 집에 뭐가 있든 뭔 상관 있어요? 내 집도 아닌데. 네. 네. 요즘은 은행에 비상금 전용 계좌가 이런 게 있어요? 그래? 전용 자, 계좌가 아니야.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에도 계좌가 안 보입니다. 이야. 자,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비상금 전용 계좌? 알고 있어?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면 그래? 한 7, 8년 전부터 이게 이제 그 시크릿 통장이라 그래서 그 전문 용어로 이제 스텔스 통장이에요. 스텔스가 스텔스 왜 저게 레이더를 교묘하게 숨잖아요. 근데 은행에 가야 이거를 직접 조회도 가능하고 돈을 찾을 수가 본인이? 있어요. 본인이? 본인이. 근데 뭐 부인이 갔다 절대 안 열어줘요. 아니 근데 부인이 예를 들어서 집에서 남편 계좌를 다 볼 수 있는 못 봐요. 아, 못 온라인으로 봐? 조회가 안 됩니다. 야, 감사하다. 이거 모르셨죠? 자, 여러분 빨리 은행으로 가십시오. 야, 이게 우리 방금 아니 이거 어떻게 이런 거 있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 하고 있나 보지? 아, 그러네. 오, 야. 아니 근데 은행에 가면 아, 나 괜히 얘기했네, 이거. 은행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뭐요? 그 은행 금고 개인 대여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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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여금고에다 비상금 넣으려고요? 아니 그런 게 있지 않냐고. 있긴 있죠. 네. 지금 이분은 네. 전용 계좌가 있다는 거야. 스텔스 계좌. 그걸 또 스텔스 계좌라고 한다. 네. 스텔스 통장. 나선홍 아나서 참 대단하구나. 네. 선홍이가 오늘 필이 충만하네. 비상금 얘기 네. 나오니까. 네. 자, 남자들의 비상금 어디에 쓰는지 어디에 숨기는지 여러분들 계속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모두 오픈하지 마세요. 해도 너무하네. 이런 문자를 보내주시면 그런 건 없겠죠. 야, 지금 이거 가발 속에 숨겨놓거나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런 건 하지 마. 너무 시기차지 그러면. 팔공공이구나. 자, 남자들의 비상금 얘기입니다. 야,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선곡이 예술이다. 김현호 PD. 조용필. 아, 이래도 되는 거예요, 선곡이? 못 찾겠다, 비상금이야? 아유, 못 찾겠다, 깨꼬리래. 아유, 너무 1차원적이다. 네, 갑자기 조용필 형님이 나와가지고 못 찾겠다고. 아, 궁금하게 조용필 씨도 비상금을 혹시 숨겨놓으셨을까? 아니, 내가 그땐 했을 거야. 아, 그래? 당연하지. 아니, 그 유명한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 예전에 김미아 씨가 얘기해 주신 건데, 네. 조용필 씨 콘서트 끝나고, 이제 콘서트면은 막 계속 노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회식하고, 식사하고, 어디 갈까 그랬더니 이제 조용필 형님이 우리 노래방 가자. 오. 그래가지고 가셔가지고 또 계속 노래를 하셨대요. 그만큼 노래를 사랑하시네. 아,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될 뻔했다. 뭐, 지금 이게 뭔 얘기예요? 그게 뭔 상관이야? 그 얘기 왜 한 거예요? 근데 힘든데 노래를 좋아하신다. 자, 알겠습니다. 요즘 너 소문 안 좋더라. 야, 개그 아닌 개그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비상금 계좌 파문이 지금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왜요? 많은 분께서 문자를 보내고 계신데 네. 저희 신랑도 그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야, 이거 아니 이렇게 다 알아. 아니 딱 걸리셨네. 아니 어떻게 올리셨지? 왜? 이거 전혀 모르는데 이거. 우리 남편도 시크릿 계좌를 이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언젠가 인터넷상에서 사라졌더라고요. 네, 인터넷에서는 할 수가 없죠. 네. 직접 가야 되는 거죠. 직접 가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러면 공직자나 이런 사람들도 이거 쓰면 안 걸려? 아닙니다. 이거 저 공직자 재산신고에는요. 이게 또 다 나옵니다. 그런 문자 보냈네. 스텔스 통장도 네. 공직자 재산 신고에는 다 나옵니다. 혹시 신고를 하셨던 모양이죠? 높은 분이시죠? 그런가 보다. 아, 그런가 보네. 경험자니까. 야, 진종 씨, 이거 하나 읽어주세요. 어떤 거예요? 밑에 네. 인터넷 댓글 인터넷 글 중에 어느 분은 안 쓰는 공기청정기 안에 비상금을 넣어놨다가 아내가 그 공기청정기를 중고나라에 판매를 했어요. 구매자가 공기청정기 안에 돈이 들어있다고 연락이 와서 알았습니다. 야, 그래도 이제 구매하신 분이 찾으셨네요. 네, 좋은 분이셨네요. 근데 찾긴 찾으셨는데 이제 다 발각이 된 거네. 그렇죠. 아내분한테. 그렇죠. 야, 공기청정. 근데 그 우리 부인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잘 찾아냅니다. 공기청정기 안에다가 지폐를 넣어두면 세탁도 되겠다. 네. 그죠? 네. 세탁. 아, 세탁이요? 아니, 지폐가 좀 깨끗해지겠다. 아. 공기청정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아, 이거 그건 공기니까요. 네. 이거는 종이잖아요. 괜찮았어요 이번에 제가 아니요. 한 개그? 네, 뭐 괜찮았다고 해야지 블루베리 보내주셨으니까. 자. 자, 잠시 저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계속 남자들의 비상금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 3시 36분입니다. 중년 남성들의 메마른 가슴을 축축하게 적셔드립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나선홍 아나운서 가수 진시몬 씨와 함께 오늘은 남자들의 비상금 이야기 청취자 여러분들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공기청정기에다가 예. 돈 숨기면은 세탁되겠네 그랬더니 양재근 시청자께서 그러면은 공기청정기 틀 때마다 돈 냄새가 솔솔 나지 않았을까요? 아, 그러네. 와이프가 눈치챌 텐데 이거 어디서 돈 냄새가 솔솔 나네? 한거 재밌겠다. 지폐에 특유의 그 냄새가 그렇지, 있잖아. 있잖아요. 약간 꼬리꼬리하면 네. 그런 거. 왜 그런 냄새를 하죠? 희한하대. 돈이 특수해 그런 거 아니에요? 돈. 만들 때 뭔가 있나 봐. 특수 약간. 그 잉크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네. 근데 아까 그 뭐 옥편에 문자 있다 그러더니 네. 아무나 찾아봐도 없다는데. 아니 있어 형님. 에이 없대. 아 제가 저 옛날에 아, 끝나고 얘기 분사무소 가서. 예. 자 계속 문자 소개해 드릴게요. 제 비상금은요 서랍을 빼고 뒤쪽에 붙여두는데 아 그거 괜찮다. 그래도 기가 막히게 찾아서 빼서 가더라고요. 아, 그걸요? 네. 그래서 와. 침대 청소할 때 제가 없으면 안 돼서인지 침대 바닥 쪽에다가 테이프로 딱 붙여놨더니 고생하신다. 아직도 잘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돼? 침대 청소가 제 몫이거든요. 네, 이분 네. 전화 연결돼 있대요. 아, 전화가 됐어요? 치열해.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먼저. 네, 안산에서 영업하고 있는 46살 이병국입니다. 이병국님. 네, 네. 진심호 씨 나선호 안서도 인사하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주 잘 듣고 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니, 네. 고수시네요. 침대 바닥에 붙일 생각을 어떻게 하셨대요?
뭐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요. 아. 생활 불협, 이제 생활 불협 진짜를 청소를 항상 나만 시키니까 네. 아 여기는 이제 내 구역이구나 싶은 거죠. 아. 아니 근데 어디를 숨길 때마다 이렇게 부인이 다 찾아내 버려요? 아 이게 서랍장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테이프로 붙여놓으면. 네. 저 말고도 애들도 열었다 나눴다 하다 보니까 떨어지니까 서랍을 빼니까 이렇게 봉투가 나오는 거예요. 네네. 아, 그러니까 눈이 아니잖아요. 봉투에 지폐를 넣어서 봉투째 이렇게 딱 붙인다 이거죠? 테이프로. 그렇죠. 테이프 딱 그냥 붙여놓는 거죠. 아, 그렇게 만약에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뭐 처음에 걸렸을 때는 뭐 내 돈 아니라고. 딱 잡아떼고. 그래요. 네? 어 이게 뭐지? 어. 비상금을 갖고 있는 줄 알면 계속 조사를 하니까 네. 내 돈 아니다. 내가 뭐 술 먹고 자기 생일 때 한번 이벤트 하려고 붙여놨다가 기억이 안 난 모양이다 이랬습니다. 어. 아~ 두 번째 걸렸을 때는요? 두 번째 걸렸어도 마찬가지죠. 그건 절대 내 돈 아니다 그랬어요. 어, 계속 이벤트네. 어. 이상하게 뭐 집에서 계속 돈이 나오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아, 그래서 계속 조사는 하는데요. 네. 서랍장을 이제 안 쓰니까 네. 안 붙여놓으니까 지금 한 2, 3년 정도는 침대에 잘 붙여놓고 뗐다 붙여도 잘 쓰고 있습니다. 어, 아니 네. 그 액수는 어떻게 되세요? 항상 50만 원에서 60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아, 50만 원, 60만 원. 거기 아니, 정해져 있구나. 네. 이병국 씨 지금 가명 아니죠? 어, 아니면 본명입니다. 아, 그럼 댁에서 이 방송 혹시 듣고 계신다면? 아, 아닙니다. 집에는 라디오가 없습니다. 저기요, 저기요. 이병국 씨 요즘은 다 앱으로 네. 들으세요. 앱으로. 아, 네. 오늘 가서 확인해 보세요. 네. 아니, 5, 60만원을. 그럼 지금도 그 침대 밑에 이병국님 안방 침대 밑에가 붙어 있어요? 봉투 안에? 네, 좀 더 빨리 저희 집사람 오기 전에 가서 딴 데로 옮겨야죠. 왜, 왜, 왜? 안 듣는다며. 아, 예, 옆에 동네 아줌마들이 이렇게 전달이 갈 수가 있어요. 아! 그렇지. 허리케인 라디오가 청취율이 높으니까요. 이병국 씨 부인한테, 아내분한테. 아, 분명히 들어갑니다. 네. 네. 얘 너 그 소리 들었니? 이런 거. 네 남편이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침대 밑에 붙여놨대. 아니 지금 어디 계세요 이병국 씨? 안산이고요. 아니 아니까 집에 안 계세요? 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큰일 났네. 아 저 영업직이라서 금방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 빨리 빨리 저 전화 끊자마자 빨리 들어가셔야 되겠네 집에. 5, 60만 원 뺏기게 생겼어요. 계속 걸어놓고 있습니다. 아니 그 5, 60만 원도 사실 적지 않은 돈인데 그 네. 돈은 그럼 어떻게 이렇게 모으시는 거예요? 뭐 저 당구 같은 거 친구 내기도 하고요. 아니 그렇지. 이렇게 중간에 그 탁송이라고 대리운전 비슷하게 차 같은 거 배달해주면 이렇게 중간중간 용돈을 벌 수가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네. 아내분이 모르는 월급 외에 그 용돈 같은 거를 모으시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런 돈은 되지는 않습니다. 네, 비상금이 있고 없고 차이 크죠. 그 뭐 노래방을 갈 수도 있고요. 아. 마음적으로도 클 것 같아. 네, 오늘 고향 친구들 만나면 하루도 보낼 수 있고 그래서 솔직히 뭐 아내분이나 남자들이나 그렇잖아요. 뭔가 비상금이 있다 그러면 뭐 듬직한 뭐 그런 게 있자 든든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침대 밑에 그 비상금만 생각해도 아 오늘 저녁에 뭘 해야 돼 까지 거 뭐 한 잔 쏘지 이게 자신이 생기는 거지.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상하게 저 이제 밤에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괜히 이제 든든하고 막 웃음 나오잖아요. 그러면 계속 웃고 있으면은 더듬더듬 또 해봅니다. 또 한 번씩 더듬더듬 아 더듬더듬 있나 없나. 괜찮네요. 네네. 근데 이렇게 가끔가다 걸리시기도 했었는데 비상금을 네. 이렇게 숨기고 그러면 좀 피곤하다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렇죠. 통장에다 이제 몰래 넣고 써도 되는데 네. 걸려도 되는 돈이라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아, 그렇지. 그렇죠. 네, 예. 네 알겠어요. 재미도 네. 가볍게 이제 하시는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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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따뜻한 우리 이병국 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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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국 씨 전화 듣고 문자들 보내주시는데 소개 좀 네. 해주세요. 아니 장모님이 듣고 있었나 본데 이 서방. 잘 알았네. 여보, 나 지금 침대 옮기는 중이야. 이렇게. 네. 병국이 아저씨 너무너무 재밌어. 이런 문자도 왔습니다. 네, 네. 안산의 이병국 씨, 오늘 전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게 잘 들었어요. 비상금. 네.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신청곡. 신청곡을 어떤 걸로 할까요? 진심훈 씨 노래로. 아까 나갔어요. 진심훈 씨 노래는. 또 나가면 안 돼요? 또 나가면 안 되지. 다른 가수도 생각해야지. 네.
갑자기 또 여쭤보시니까 노래가. 그러면 아. 네. 저희가 나중에 알아서 준비해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산의 이병국 청취자와 비상금 침대 밑에 숨기고 계시다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빨리 좀 들어가세요. 근데 네. 큰일 났어. 이제 걸렸어. 이 서방 네. 잘 알았네. 네. 계속 문자들 보내고 계신데요. 좀 살펴볼게요. 자, 제가 어릴 때 아버지 비상금 한글 액자 뒤에 숨겼는데 내가 엄마한테 말했던 기억이 나네요. 왜 그랬을까 싶어요. 참 못됐네. 아니 이제 생각해보니까 어. 내가 잘못했다라는 거지. 엄마 아빠가 저기 뒤에다 뭘 숨겨놓던데. 저는 PC 본체 안에 몰래 숨겨둠. 야 이거는 야, 아이디어네. 이거는 아이디어네. 절대 못 찾지요. 한 달 용돈 20만 원으로 살고 있는 평범한 가장. 진짜 20만 원, 30만 원으로 남자한테 그러니까. 한 달을 살아라 그러면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PC 열고서는 본체를 네. 열고서 그 안에 그러다가 화재 같은 위험 그런 건 없나? 아. 뜨거워지잖아요. 또 알아서 하겠죠. 네네네. 또 아직까지 뭐 화재가 안 났으니까 네. 문자를 보내셨겠죠. 한 달에 자, 20만 원이면 지금 속보 들어왔습니다. 재물 모을 문자 한자가 있다고 합니다. 있잖아, 봐봐. 그러네, 진짜? 네. 있잖아요. 야, 난 처음 본다. 형님, 그 끝나고 조개 폐부에 그렇죠. 위에 현자 네. 비슷한 네. 여기 검을 현자 비슷한 위에 올라가 있네. 맞아요. 자, 오늘 저 일구 형님이 끝나시면은 네. 개명 신청 들어갑니다. 최일몬 씨. 저런 한자가 다 있구나. 야. 근데 진심원 씨의 문자는 네. 그 이 한자 쓰는 건 아니고. 이건 써요. 이거예요, 이거. 써요. 이거 진짜로. 이거 쓴다니까요. 이거 이게 하나밖에 없다니까. 아, 시모니가 그 캐토릭 세례명이 아니고. 그거를 아니, 맞는데 한자 이름을 찾았지. 만든 거죠. 찾았지. 네네. 옥편에 찾았는데 아, 하나가 있더라 이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미안해요. 아니, 네. 제가 아까 잘못 알아들었어요. 한 시간 만에 저희가 이제 의사소통이 되는군요. 네, 시자에다가 재물 모을 예, 문자다. 예. 때가 이제 올 겁니다. 예. 자, 11톤 화물 기사입니다. 저희 차 길이가 10m가 되는데 저는요 화물차에 숨겨놔요. 절대 못 찾지. 와이프가 차에는 절대 안 와요. 화물차 전용 주차장이 있어서요. 그렇죠. 아. 화물차 전용 주차장이 이제 딴 데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아내분이 안 오신다. 좀 큽니까 그게? 어떻게 찾습니까 그걸? 야, 10m나 되는 화물차에 숨겨놓다가 참 엄청 많겠네. 그럼요, 그럼요. 일구 앵커님, 우리 남편은 주택 화단 흙 속에 비닐로 야. 똘똘 말아서 파묻어 놔갖고 제가 야. 화단에 풀을 뽑고 꽃 심다가 찾은 적이 있었어요. 요즘은 5만 원권이 있었지만 야, 그때는 처절하다. 만 원권으로 30만 원 야. 부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때 야.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야. 그때 그 나무가 시들시들해서 이제 열어본 거야. 꽃 심다가 30만 원이면 그게 흙이 거의 없지. 그렇죠. 그걸 그러니까 어떻게 비닐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숨겨놓은 저거 얘기하니까 저 뭐야 마늘밭 사건 있잖아. 아 그래요. 몇백억씩 포크레인으로 막 네네네. 그 뭐 도박하는 친구들 맞아요. 누가 거기서 숨겨놓은 거죠. 네. 어디 은행에 맡길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 거액을. 그러니까 거기다가 포크레인 동원해서 마늘밭을 파고 거기다가 돈을 숨겨놓은 거야. 야 대단하다. 아니 저 나선홍 아나운서 여기 저 산에 자주 간다며 상암동. 여기 매봉산 거기 그러니까. 그 삼곡바위라고 있거든요. 그, 아니 그러니까 그 바위 밑으로 한번 가봐. 왜요? 혹시 알아요? 야. 마늘밭 같이 거기다 숨겨놓은 야, 게 있지? 우리도 있을지? 뭔가 이렇게 한번 파면서 다니자. 그러니까 갈 때 그냥 다니지 말고. 뱀 나와요. 아니 뱀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몇십억이 들어있을지도 모르잖아. 매봉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하여튼 세 분이서 너무 재밌어요. 저는 비상금을 모으는 이유가 명절 때나. 형제 모임이 있을 때 쓰려고 챙깁니다. 사형제가 만나면 당구치기 내기도 하고 현금 박치기도 해서입니다. 저는 비상금을 신발장 속 연장통 중간에 숨겨놓네요. 30년 가까이 한 번도 안 들켰습니다. 그거는 연장은 남편들이 사용하니까. 그렇죠. 네네네. 저런 뭐 망치 들어가 있고 모조가리 들어가 있는 거 아내분이 안 만지잖아요. 남자들이 하니까. 이거 아이디어네. 네네. 근데 그나저나 이 남자들이 이 비상금 모으는 이유가 이 문자 안에 다 들어가 있어.
명절 때나 형제 모임 있을 때 챙긴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부모님도 용돈 드려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꼭 그 써야 될 그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참 얘기하기도 그러니까 뭐하고. 와이프한테 얘기하기 그런 게 있어. 그러다 들키면 또 싸움 나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감추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방송 들으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들 아, 좀 알면서도 속아주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좀 모른 척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기대도 하지 마. 그래. 교과서적인 발언을 참고해 주시고요. 아, TBS. 예. 그게 왜 지혜로움냐고 그러네. 네, 밖에서. 네. 제가 먹는 병원 약 보관통 바닥에 숨겨놓고 있습니다. 병원 약 보관통 바닥에. 바닥에 A4 용지를 깔고요. 이중으로. A4 용지를 이중으로 깔고 그 밑에다가 병원약 보관통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겠지. A4 용지 정도 되는 약을 좀 많이 드시나 보네. 비상 저희 남편은 20만 원을 장독대 항아리 속에 숨겼는데 저희 시어머니께서 된장 담으려고 열었다가 찾아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된장. 아니. 왜 된장이라고 그래? 20만 원을 찾았는데. 아, 그럼요. 네. 얼마나, 야, 이게 웬 횡재냐 이러셨겠지. 야, 장독대까지 들어가는 거. 그게 말이야. 방송 듣다 보니까 화가 나네요. 왜? 무엇 때문에? 내 돈을 내가 쓰는데 숨겨놓고 써야 되냐고요? 맞습니다. 제 천원 찾아가고 아무 말도 안 해요. 혹시 봤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미치겠어요. 아까 저희가 해드린 꽁트하고 비슷한 상황이네. 그게 애태우는 거죠. 말을 안 하는 거야. 애태우지. 야, 내가 못 봤어. 그렇게 물어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요. 비상금 제일 안전한 곳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발 거치대 아래 숨기면 귀신도 모릅니다. 아, 가발 거치대가 어떻게 생겼죠? 이게 가발 그 가발만 씌우는 그 이 동그랗게 생긴 모양이 있어. 근데 그 밑에가 동그랗거든. 그 얘기를 하면은 제 이 에피소드를 안 할 수가 없네. 가발 거치대. 제가요 그 옛날 기자실에 국무총리실 같이 출입하던 기자단이 그때 김종필 국무총리 때였거든. 네네. 그때가 언제더라? 89년인가 뭐 한 90년인가 그런데 아니 89년인가? 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잠인년이라고 하죠. 하여튼 DJP 공동정부 때인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파리를 간 거예요. 기자단이 같이 총리를 따라서 그때 겨우 같은 방을 썼던 기자가 이제 연합뉴스 기자였거든. 가발이구나. 나는 알았지. 근데 이 친구가 가발을 쓰고 이제 외국 나가니까 가발 쓰고 등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늦게 이제 서로 따로 있다가 밤에 딱 들어갔더니 문 열고 딱 들어갔더니 방을 같이 쓰는 거 아니야. 트윈 침대에. 깜짝 놀랐어. 뭐 시커먼 게 있는 거야. 야, 이게 뭐냐고 봤더니 그 친구 가발을 가발 거치대를 가져온 거야. 그래요. 기겁을 했네. 나 처음 봤거든 그런 거. 근데 그 우리 형님도 좀 간결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은 비상금을 작은 책갈피에 넣어서 차 안 수납함에 넣어놨더라고요. 책도 안 보는 사람이 웬 책 하면서 펼쳐보니까 70만 원이. 덕분에 제게도 비상금 7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거네 조수석에 있는 그 대시보드 함에 거기다가 야. 서로 간에 돈은 터치하지 맙시다. 돈은 계획적으로 쓰고요. 그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20년 전 장롱에 장난감 작은 게 들어가서 옷걸이로 빼려고 하니까 만 원짜리 1,000원짜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다 꺼내니까 2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이사 갈 때 이사 비용 하려고 넣어놓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 장롱 밑에 이제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계속 발로 밀어놓은 거야. 아 정말.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근데 밖에 우리 스태프들은 공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좀 세대차가 나나 봐요. 왜 계속 뭐 기술 감독이 고개를 끄덕이네. 세대차가 그 우리만 이제 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만 즐거운 줄 알고.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고요.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현진영 기억하지 말아요. 네, 비상금 기억하지 마십시오. 아니, 봐주세요. 기억하지 말아라.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이만.